반갑습니다. 2023년 6월 19일 현재 시간 7시 20분. 자, 내일 일정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. 화요일이고 내일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. 특별한 일정은 없고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 다섯 가지 있네요. 청호 ICT 그리고 투비소프트 그리고 인상과 다모와 모니터랙 이렇게 둘레 다섯 개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일매일 추천주를 유튜브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아침에 8시 45분에 위너스TV 치고 입장을 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매일매일 숨도 안 쉬고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입장을 해서 꼭 라이브 추천주도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내일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추천주 첫 번째 추천주는요 포스코 DX입니다. 포스코 DX. 자,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. 네, 재건 관련주인데 오늘 3부 토건이 우리가 오늘 추천도 했었습니다. 이거 3부 토건 보시면 아침에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오늘 첫 번째 종목이 3부 토건이었어요.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3부 토건이 오늘 상한가 같죠. 예, 3부 토건이 오늘 상한가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포스코 DX 이 종목도 내일 상승을 많이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앞에 두고 있어요. 재건 회의 때는 뭐 미국, 유럽, 그리고 뭐 대한민국, 뭐 일본 이렇게 뭐 소위 뭐 G7이라 그러죠.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모여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재건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요렇게 이제 뭐 회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천조가 넘는다고 합니다. 예, 천조가 넘는다고 하고요. 요거는 뭐 저도 어디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. 건설. 예,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건설은 또 잘하지 않습니까? 그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도 어디서 봤습니다. 예, 봤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실 이 건설은요 사실 예전에 좋았거든요.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2008년도 그때 뭐 조선도 좋았고요 해양 뭐 이런 종목들이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 건설이 많이 죽었죠. 하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붐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도 토건이 뭡니까? 기초죠. 기초. 예, 이 뭐 도시에 딱 잡을 때 도시에 뭔가 계획을 하고 할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토건 기초입니다. 그래서 오늘 3부 토건이 상한가 같고 내일도 포스코 DX 이거 얘도 마찬가지예요. 얘도 보시면 우크라이나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라 이제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첫 번째 포스코 DX 요거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한 대형주이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. 이수페타시스. 자,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계속해서 한 15,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,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종목도 현재 미국의 IBM의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어요. 실제 예, IBM의 인텔이죠. 굉장히 큰 재료죠. 이거 15,000원대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3분기 4분기에는 매출이 1조 이상 넘어갈 예정입니다. 예, 그래서 이거는 가치투자 보다는 성장투자에 가깝고요. 지금 매수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재미를 볼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. 이수페타시스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챗봇, 인공지능, AI 전부 다 접목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. 이제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.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더 이상
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. 최근에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레이크 모트리얼처럼, 예, 이건 더 간다 봐야 됩니다. 레이크 모트리얼처럼. 그렇기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, 아 그리고 그것도 있죠. 미국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그래피, 그래픽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의 어디죠 회사? 엔비디아. 네, 엔비디아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. 엔비디아. 실제 엔비디아의 납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수 베타시스. 이해되시죠? 자, 세 번째 추천드릴 거는 백강산업. 한 번 더 합니다. 백강산업. 자, 백강산업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세일입니다. 세일. 세일 중이에요. 세일. 이게 지금 14,000원 찍었지 않습니까? 악재 아니 악재로 지금 이렇게 쑥 빠져버렸어요. 이거 기술적 반등이라도 12,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. 백강산업. 이거 7월달에 아마 그 공시가 나올 예정인데 지금 사놔도 충분히 가능하다. 200억으로 회사가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. 회사 자체가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게 1,000억이 넘어가요. 200억으로 회사가 좌지우지 될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종목 요것도 우상향이 가능하다. 계속 사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카톡방 초대 받으실 분들 저희가 무료방이 있고 그리고 나이트방이 있습니다. 나이트. 제가 추천드린 건 나이트 추천드리는데 초대 받으실 분들은 010-8260-9542로 절실하다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고요. 주식은 혼자 하시면 무조건 틀립니다. 예, 무조건 틀리니까 반드시 같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개미는 무조건 뭉쳐야 된다. 예, 개미는 무조건 뭉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톡방 초대 받으실 분들은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조심하시고요.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. 여기 전화하면 됩니다. 8260-9542. 예, 뭔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러면 저한테 전화를 꼭 하시면 됩니다. 위너스TV 사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꼭 반드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저희가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8시 45분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주식은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